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예수님은 말씀, 친히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모세 오경에 가르치는 그것을 더 완벽하게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다 예수님 오신 것을 가서 전하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이 끝나잖아요.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그래서 신약,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광야에서 얘기를 해서,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땅에서 얘기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참 의미를 가르치셨어요. 돌아보신 신명기입니다. 이름은 데바림. 데바림은 말씀. 히브리 성경 그대로 원어로 번역한 그 보면은 These are the words. 이것이 말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앞으로 한 5주 지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 또는 마지막 유언 이런 것인데, 어쨌든지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 쓰셔서 참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태어나서도 기적적으로 좀 나일강에서 살아남고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에서 좀 잘 자랐고,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그 자라는 삶을 럭셔리어스다, 영어로는 럭셔리어스다. 럭셔리어스 한다는 말은 호화롭다, 이렇게 풍성하다, 사치스럽다 이런 말인데, 모세가 살았던 그 도시 이름이 룩소래요. 룩소, L-U-X-O-R. 그래서 룩소. 40에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살고, 그동안에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그리고 또 참 그 안에 일들이 많지만, 모세가 처음에 부름을 받으셨을 때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 앞에서 내 그 백성들 이끌어냅니까? 어떻게 인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는 유명한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면서 모세 오경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문의 찬양에 그런 썼지만 모세 오경 다섯 권을 딱 거기서 맞추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기본이잖아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말씀으로 그 입술도 둔하고 이런 분이라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딱 그래서 모세 오경을 완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예수님은 말씀, 친히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모세 오경에 가르치는 그것을 더 완벽하게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다 예수님 오신 것을 가서 전하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이 끝나잖아요.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그래서 신약,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광야에서 얘기를 해서,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땅에서 얘기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참 의미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는 거의 법이 없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세 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신명기는 독특한 책이다, 유니크한 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유니크하냐? 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들, 법도들을 다시 설명하지만은 그 200가지를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70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또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20세 이상 60세까지는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20대 이하 사람들이 다 지금 성장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광야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또 미리암도 있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당장 모세에게 달려가고 아론에게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으로 그렇게 열두 지파가 세 지파씩 네 군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이 한가운데 계셔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물론 성막은 한 군데 있지만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막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에 나눠서 제비 뽑아서 나눠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성막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만나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들이 쟁기질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고, 또 비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그 땅에 들어가면은 또 사람들 관계가 또 새로워지잖아요.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그러는데도 다 그렇게 못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한 가운데 계셨어도 그 유혹도 받고 잘못해서 그냥 심판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모세 입장으로 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참 착잡하겠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의 법들을 이제 설명도 하고 또 전에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도 70가지를 새롭게 기록을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지금 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술람 장로님은 시작도 새드하고 이 신명기는 끝나는 것도 아주 새드하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열방에 흩어질 것을 또 보신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기쁜 날이 오게 된다. 결국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그럴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소망은 있다, 항상.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서는 이제 수령을 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천부장 15절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이렇게 세우는데 지혜롭고 또 인정받는 자들. 거기 천부장 그러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죠. 천부장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군대 지휘관이에요. 천부장은 군대를 다스리는,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적어도 사단장이나 연대장급. 백부장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백부장은 재판관. 50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토라를 50명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은 토라, 티칭하는 사람. 그 다음에
10부장은 뭐겠어요? 10부장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조장은 뭐겠어요? 조장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가령 형을 내렸는데 지대로 잘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고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 법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세운다든지 또 경찰에 알려서 바르게 한다든지 이런 그런 임무를 하는 사람을 조장, 이렇게 조장들도 또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탐꾼 보내가지고 다 왔는데 참 실패했던 얘기. 그래서 25절에 보면 거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더라.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12명 중 10명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다 거기에 뭐 붙들려가지고 우리가 갔다 그러면 뭐 좀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40년,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고 그리고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어린 세대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장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거리에서 이 세일산 그쪽으로 하면은 바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돌아서 할 수 없이 다시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맞은편으로 가서 돌아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자손은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모압에서 난 유명한 사람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거기서 모압 여인을 택해서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압과 싸우지 말라. 모압을 이렇게 돌보게 하신 시원과 옥을 왕 둘을 치면서 거기에 참 전리품을 많이 획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둘을 침으로써 거기에 잘 조그마한 왕들도 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침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이제 획득함으로써 벌써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전쟁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